교재에 보시면은 저당 유동화 증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주택 저당 증권을 지칭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은 저당 담보 증권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MBS라고 되어 있죠. 예, 모기지 백 시큐리티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기지라는 게 저당권이거든요. 저당. 예, 근데 백이라는 게 담보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요. 저당담보증권이라는 것은 저당대출기관, 저당회사, 기타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말하고 주택저당증권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투자자들은 저당담보증권을 매수함으로써 개별 저당을 구입했을 경우에 가지게 되는 위험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요. 저당담보증권은 지급이 보증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쉽게 유동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 얘기는요.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자금 수요자하고요. 이렇게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매차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1차 시장.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차 대출 기관하고요. 투자자 사이에 거래가 되는 것이 매차. 네, 2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었을 때요. 여기 자금 수요자에게 이 사람은 이제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여기 있는 금융기관에서 여기다 대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5억짜리 주택인데 한 3억이라는 돈을 융자를 해 줬죠. 융자를 해 주고 기간은 10년. 뭐 이자율은 5% 이렇게 대출해 주면요. 여기다가 이제 저당권을 설정을 할때 만기가 10년 이상의 저당권을 우리가 저당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금융기관은 요 저당 채권에 관한 권리를 얘가 가지고 있겠죠. 권리 얘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기초해서 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가 갖고 있겠죠. 그잖아요. 근데 이거는 채권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2차 대출 기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파는 거죠. 팔면은 2차 대출 기간은 1차 기간으로부터 이 저당권을 사들이겠죠. 사들여서 이게 저당 풀을 형성한다는 얘기는 집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별, 만기별 이렇게 기간 또는 금액 요런 것들이 비슷한 애들 있죠. 요걸 묶어 갖고 하나의 표준화된 상품을 하나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 증권을 만들어서 판매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직접 사는 거에 비해서는 표준화된 상품을 거래하니까 그게 훨씬 번거로움은 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자,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또 거기 보면 디귿에 근거가 되는 모저당이 고정 이자율이라고 하더라도요. 저당 담보 증권은 변동 이자율로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출해 줄 때는 고정금리로 빌려줬는데 여기서 요 증권을 발행할 때는 변동금리 시스템으로, 그죠? 예, 요렇게 해서도 발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급 보증이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 있죠? 예, 요거는 신용등급이 AAA예요. 정부가 지급 보증해 주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제일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저당담보증권을 발행하는 것은요. 1차 기간도 발행할 수 있고요. 2차 기간도 발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당담보증권의 발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있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SPC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SPC라는 것은요. 특수 목적 회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얘는 서류상의 회사예요. 증권 하나를 발행할 때마다 얘를 설립해서 발행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예. 그래서 1차 기간도 발행할 수 있고 2차 기간도 발행할 수 있고 증권의 발행만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 있죠. 예. 그런데 여기는 요 SPC라는 것도 있죠. 이 역할을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주택금융공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발행 기간의 공신력이 중요한 거죠. 공신력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저당담보증권의 종류라고 347페이지에 나와 있죠. 예. 거기 일단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구조만 알려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 이게 종류가 지분형 MBS라는 게 있고요. 채권형 MBS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혼합형 MBS라고 있어요. 지분형 MBS의 대표적인 게 MPTS고요. 채권형 MBS의 대표적인 게 MBB, 혼합형에 들어가는 게 MPTB, 그 다음에 CMO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네를 구별하는 기준은요, 여기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소유권하고 원리금 수취권 있죠. 예, 이거를 누가 갖고 있느냐? 누가? 그러면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기 상환 위험도 부담을 해요. 그래서 MPTS는 이 소유권이 이한테 넘어가고요. 원리금 수취권도 누가? 투자자가. 조기 상환 위험도 누가? 투자자가. 그런데 MBB는요. 소유권을 누가 갖냐면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기관. 원리금 수취권도 발행기관. 그 다음에 조기 상환 위험도 누가 부담한다? 발행기관이. 근데 얘네가 왜 혼합형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소유권을 발행기관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MBB하고 성격이 같은데 원리금 수취권을 누구에게 준다는 점은 투자자에게 준다는 점은 MPTS하고 성격이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애들이 이것도 같이 부담하니까 이런 구조가 되는데 실상은 이게 포인트예요. 뭐가 포인트다? 이게. 그러면 제일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 2차 대출 기간은 자기네가 이 저당권을 사들였죠. 저당권을.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면 일단 이게 설명을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그 뒤에 또 표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설명을 듣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얘가 이제 융자 받았으니까 얘가 원리금을 지불하겠죠. 근데 얘네가 이걸 팔았잖아요. 팔았으면은 이 권리가 이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리금이 이쪽으로 또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지금 여기서 사들인 저당권이 가령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의 저당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매월을 단위로 10억에 해당하는 원리금이 들어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누구에게 파는 거예요? 투자자에게. 증권의 형태를 빌려서 요 중에 20억은 예를 들어서 연금공단에게, 요 중에 30억은 삼성생명에게, 요 중에 50억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건강보험공단에게. 중장기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 일로 다 파는 거죠. 그럼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있죠. 권리를 갖다가 지분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증권 발행해서 넘겨주는 구조죠. 그러면 매달 10억 원에 해당하는 원리금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 20억에 해당하는 건 누구에게 주고? 일로 넘겨주고. 30억은 이쪽으로 주고. 그 다음에 50억은 일로 지급하는 구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당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요 투자자에게로 어떻게 돼요? 다 넘어가는 구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MPTS라고 돼 있죠. 요게 패스 수루시거든요. 패스 수루시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자동 이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시면 MPTS라고 해서 347페이지 중간에 가면 니은에 MPTS라고 돼 있죠. 근데 가로 열고 이체 증권이라고 해 놨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MPTS에서 PT가 패스 수루시라고 해서 이게 자동이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저당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을 누구에게 바로 그냥 이체해준다는 거예요. 투자자에게. 그러니까 모든 권리가 누가 갖고 있어요? 투자자가. 그러니까 원리금도 누가 가진 거예요? 투자자가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기 상환할 수 있죠. 그럼 원리금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럼 지급할 게 없죠. 그러면 투자자에게 지급할 게 없으니까 증권이 끝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기 상환 위험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투자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투자자가. 그러니까 모든 거는 누구에게로 귀속돼 있다. 투자자에게로 귀속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MPTS를 보시면요. 저당 차입자가 지불하는 저당 지불액이 증권 발행자를 통해서 바로 MPTS 투자자에게 이체되는 증권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택저당채권을 집합하고 이를 기초로 발행한 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 집합을 투자자에게 매각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동그라미 B를 보면 원리금 수취권과 주택저당에 대한 지분권을 모두 누구에게 매각을 해요? 투자자에게 매각을 하죠. 근데 MPTS 발행기관이 자신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MPTS 발행한 만큼 MPTS 발행자의 주택저당채권 집합은 감소하지만 현금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총액은 같아진다고 돼 있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 10억 있죠. 여기 보시면 요 10억은 현금이 아니라 이건 채권이거든요. 채권을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로부터 현금 20억이 들어오죠. 얘한테도 이게 100억이라고 봐야겠군요. 얘한테도 30억이 들어올 거고 얘한테도 50억이 들어오니까 잔산 구성의 크기는 같아지잖아요. 채권을 현금으로 바꿔버렸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두 투자자에게 넘겨줬으니까 담보를 제공할 이유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죠. 대신에 MPTS는요. 뒤에 348페이지 보시면 자, 맨 위에 가면 동그라미 C 있죠. MPTS는 주택저당채권 집합에서 창출되는 현금 흐름이 투자자에게 그대로 이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투자자는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채무 불이행 위험, 조기 상환 위험을 그대로 부담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MPTS 수명은요. 원래 저당 만기보다 훨씬 짧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게 원래 MPTS가 30년 만기짜리인데요. 언제든지 조기 상환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조기 상환 들어오면 바로 수명 일찍 끝나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네, 이런 거예요. 흐름에 대한 것만 조금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앞 페이지로 돌아가시면 MBB라고 있어요. MBB의 구조는 뭐냐면요 모든 거를 누가 갖는 구조예요. 모든 거를 발행자가 갖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구조냐면은 여기서 사들였던 100억의 이 저당 채권 있죠. 예, 네, 이거를 투자자에게 넘겨주는 구조가 아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억을 이 채권을 담보로만 제공하는 거예요. 즉 기업에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오는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런 얘기죠. 요거를 발행을 할 때는요. 보유하고 있는 요 저당 채권을 뭐로 제공하고요. 담보로 제공하고 발행 기관의 신용 있죠. 예, 요것의 기초에서 얘를 발행하는 거예요. 발행할 때 여기 MBB를 투자자에게 발행하면서 별도의 만기와 이자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거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금이 투자자에게 그대로 전기가 안 되고요. 별도의 예를 들어서 만기가 예를 들어서 10년. 이자율은 예를 들어서 2.5% 별도로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저당 채권에 관한 권리는 그냥 발행 기관이 다 갖는 거예요. 이 원리금도 얘가 다 갖는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채권을 발행하면서 자금을 조달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MBB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소유권 누가 갖고 있고 발행자가 원리금도 누가 갖고요 발행자가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도 발행자가 부담하는 구조예요. 이렇게 그래서 MBB를 보시게 되면은요 347페이지에 동그라미 A에 MBB는 투자자에게 이전되거나 이체되는 권리 없이 발행기관 자신이 발행한 채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별도로 발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MBB의 투자자는 대출 채권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고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모두 발행기관이 보유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모든 위험을 다 누가 부담하냐면 발행기관이 부담한다. 이런 얘기예요. 발행기관이.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
동그라미 뒤에 가게 되면 MBB의 매수자가 MBB 발행자의 만기 전 변제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을 콜방어라고 되어 있는데 MBB는 매수자가 콜방어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콜방어라고 들어보셨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하고 거래할 때 얘가 지금 대출기간이 10년이잖아요. 그럼 10년 기간 때문에 이자 5%를 받기라고 돈을 빌려줬는데 얘가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대출기관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되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해줄 때 옵션을 걸어놓는 거예요. 대출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절대로 조기 상환할 수 없어. 그게 전부 콜방어라고 그래요. 근데 한 5년 경과한 사람부터는 조기 상환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는 게 부분적 콜방어예요. 근데 여기 있는 요 투자자는요. 모든 권리를 발행자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얘가 나한테 약속을 한 것은 몇 년 동안 10년 동안 2.5% 이자를 지급하기로 해서 내가 이걸 사들였는데 여기서 얘네가 조기 상환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조기 상환이 들어오게 되면 얘는 더 이상 수익적인 구조가 나타나진 않죠. 그럼 얘가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이자만 줘야 되면 얘가 불리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자기가 발행한 채권을 다시 사들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다시 사들이게 되면 투자자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전에 옵션을 걸어놓는 거예요. 너는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나한테서 네가 발행한 채권을 다시 회수할 수는 없어. 그러면 최소한 뭐가 보장이 돼요? 만기가 보장이 되죠.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던 MPTS는 언제든지 조기 상환에서 수명이 일찍 끝날 수 있지만 얘는 별도의 만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명이 일찍 끝나질 않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대신에 얘는 모든 권리를 발행자 갖고 있으니까 이거 발행할 때는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담보를. 그게 MBB라고 보시면 돼요. MBB. 그러니까 MBB는 모든 걸 누가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얘 B죠. 우리나라 한글 보라면 이렇게 나오죠. 비읍. 발. 응? 발. 응? 아, 이게 모기지 백본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당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채권이란 얘기죠. 그게 우리 교재에서는요. 그 영어에 영문상의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실전에 가게 되면요. 다 표시해 줘요. 영문의 표현을 풀로. 그걸 왜 표시를 해 주냐면요. 원문은 이런데 나는 이렇게 번역했다 이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정도로 기억하시겠어요? 이거 두 가지가 기준이에요. 두 가지가 일단 얘 두 가지가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혼합형이라는 거는 섞여 있으니까 소유권을 발행자 갖고 있으니까 얘하고 성격이 유사하고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준다는 점에서는 얘하고 유사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 그런다? 혼합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 여기 CMO라는 애 있죠. 예,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구조는 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CMO라는 거는 다계층 채권이라고 그래요. 다계층이니까 얘만 여러 개의 계층으로 발행을 해요.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만기가 다른 여러 개로 예, 거기까지만 일단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348페이지에 보면 리을의 CMO라고 그래서 다계층 채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저당 채권 집합에서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여러 형태의 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CMO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 개로 계층이 되어 있는 건 뭐 하나밖에 없다? CMO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349페이지에 보시면요. 어떻게 주냐면 거기 문제 하나 있죠. 하단에.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2번 지문을 가시면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이라고 돼 있죠. 근데 거기 보면은 모게지 페이스루 본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앞에 모게지에서 M에다가 동그라미, P에다가 동그라미, T에다가 동그라미, B에다가 동그라미 하면 걔는 MPTB가 돼요. 그죠? 근데 MPTB라는 것이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해서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이라고 그랬죠. 여러 종류의 채권 들어가는 뭐밖에 없어요. 그 CM 하나밖에 걔가 답인 거예요.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소유권 누가 갖고 있느냐, 원리금 수취권 누가 갖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도 예,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5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거기 하면은 문제 3번이 있죠. 저당담보증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근데 2번 지문을 보면 MBB의 투자자는 최초에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고 돼 있죠. MBB는 다 누가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걔가 답이죠. 틀린 거 물어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5번 문제 한번 가보세요. 5번 문제 가보시면 1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MBB의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맞는 표현이죠. 이거 한 번은 긍정령, 한 번은 부정령 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 지분 3번에 가면 MPTS란 지분형 주택저당증권으로 관련 위험이 투자자에게 이전이 된다. MPTS는 모든 게 투자자에게 가잖아요. 그죠? 5번 지문을 가면 CMO의 발행자는 주택저당채권의 소유권을 갖는다. 여기 소유권 얘네 갖잖아요. 요게. 그래서 혼합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기초적으로. 일단은 요거 먼저 정리를 해두는 게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부적인 거 조금 더 들어가면 여기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예? 처음에 볼 때는 용어가 낯설고 그러기 때문에 아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시다 보면 이제 정리가 돼요. 예, 그러면은 무난하게 이제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서는 이거 요 지금 해드린 것도 있죠. 예,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예, 문제 풀 수 있어요. 어느 이거요? 그 투자자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할 때는요, 그냥 이것만 적어드려요. 이렇게. 여기는 투투투, 여기는 발발발, 그죠? 여기는 발투투, 발투투 이렇게 가는가. 예, 그래서 이 순서만 적을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356페이지에 자금 조달 방법이라고 그러면서요. 그게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라고 보시면 되죠. 자, 거기 보면은 리츠라고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시면은 이제 리츠라는 게요. 보면은 Real Estate Investment and Trust라는 얘기잖아요. 그 Trust라는 게 이게 신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의미인데 리츠를 결성하는 것은요. 신탁형으로도 결성할 수도 있고요. 조합형으로도 할 수도 있고 회사 형태를 빌려서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리츠법에서는 주식회사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제도 이렇게 명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요. 투자 자금을 모집해서 그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저당담보증권에 투자 또는 부동산 관련 대출 등으로 운영해서 얻어진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해 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일종의 뮤추얼 펀드라고 할 수 있는데 뮤추얼 펀드는 전문가가 고객을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개념이면 이건 회사 형태라는 얘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요. 여기 부동산 시장에 오피스가 매물로 나왔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근데 이 오피스에 투자하게 되면 나름대로 수익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회사가 가인가를 받아서 설립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얘네가 법의 조항에 의해서 공모를 통해서 조달을 해야 돼요. 일정한 부분을. 그러면 얘네는 필요한 자금을 어디에서? 주식시장회사가 뭐를 발행을 해서 주식을 발행을 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투자 운용하는 이제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은 부동산 시장하고요. 주식시장, 자본시장이 있죠. 네, 이거를 결합시켜줄 때 하나의 파이프라인 역할하는 게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금융시장하고 부동산 시장하고 자본시장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도관체로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라는 것은
지분형 무슨 투자 방식이다. 네, 간접 투자 방식이에요. 여기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뭐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주식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오피스가 100억짜리라고 그러면 100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때 얘를 팔아서 만드는 것보다는 주식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결국 얘를 쪼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쉽게 유동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꼭 자산가만 아닌 소액 투자자들도 투자 운용할 수가 있죠. 예,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리츠의 종류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죠. 투자 대상에 따라 환매 가부에 따라 자금 모집 방법에 따라 기한의 한정 여부에 따라 쭉 있는데 그거는 참고하셔도 돼요. 거기 있는 거 종류를 다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밑에 357페이지 하단으로 가면 양가로 3번에 리츠 도입의 효과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이 부동산 투자 회사의 종류를 보면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있고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IMF가 터진 직후에 주로 이 회사가 설립이 된 거예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그러니까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뭐는 가지고 있냐면 부동산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쉽게 매각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항상 유동성이 부족할 때였으니까 현금하는 게 빨리 현금하는 게 필요했겠죠. 그래서 얘를 설립을 해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회사의 숫자는 얘가 제일 커요. 기업 구조조정이. 그래서 기업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이게 가능하게 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액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의 대중화를 유도했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 및 외자 유치 확대라는 것은요. 옛날에는 이렇게 고가의 실물 자산은 소수의 자산가만 거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를 통해서 주식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투명해지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외자 유치도 그만큼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가시게 되면 포트폴리오의 구성 용이 및 안정적인 수익률이다 이렇게 해놨죠. 리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장성이고 안정성이 있으면 안전성에 더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성장이라는 것보다는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배당을 해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가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고 있죠. 예. 거기 이제 또 별표하는 거예요. 법의 기초에서도 출제를 해요. 거기 보면 자, 자기관리가 있고 위탁관리가 있고 기업구조조정에서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 세 가지 중에서 요 중에 실체가 있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는 거는 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위탁관리하고 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얘네들은 명목회사예요. 즉 서류상의 회사예요. 그렇죠? 그것도 시험에서 내요. 간단하게.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체킹해드리는 것만 거기 보시면 법인격이라고 돼 있죠. 예. 일단 부동산 투자에서는 주식회사를 하고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주식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츠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도록 돼 있다. 그것도 시험 지문에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설립이 영업인가라고 돼 있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발기 설립의 방법에 의해야 돼요. 발기 설립이라는 것은 발행하는 주식을 다 인수하는 형태로 설립을 해야 돼요. 설립을 할 때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은 할 수 없어요. 그거 밑줄 치시면 돼요. 작년 문제의 답이 이거였었어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리게 준 거예요. 최저 자본금을 갖추기 전까지는 현물 출자를 통해서 투자 운영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자, 이렇게 자기관리가 있고요. 위탁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을 때 거기 보면 설립 자본금 있죠. 네? 얘는 5억. 얘는 3억.
그거는 체킹하시는 거예요. 10원 있죠? 예, 그거 체킹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은, 거기 360페이지에 위에서 쭉 내려오면 리을에 최저 자본금이라고 있죠. 찾으셨나요? 예. 최저 자본금은요, 그것도 밑줄 치시는 거예요. 얘는 70억, 얘는 50억, 얘도 50억. 그 다음에 거기 비읍에 가게 되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지점 설치 금지 있죠. 걔도 가끔씩 나오는 거예요. 그거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주식에 발행해 보면은 주식의 공모라고 돼 있죠. 자, 주식 공모에 대해서는요. 361페이지 가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가면 동그라미 B라고 있죠. 361페이지 상단에 거기 하면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은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얘는 그 조항을 적용받지 않아요. 여기 X라는 것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게만 적용되는 특례사항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니은에 주식의 분산이라고 이렇게 해놨죠. 예. 주식 분산이라는 게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얘기를 해요. 얘네들은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데요. 얘는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아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그래서 주식의 분산 보면 동그라미 A가 자기관리 50%, B 보면은 위탁관리도 몇 프로예요? 50%잖아요. 근데 뒷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상단에 가면은 이렇게 색이 다른 박스 하나 있죠. 거기 보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주식 분산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옆 페이지 가셔서 363페이지 가시면 쭉 내려오면 니은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라고 돼 있죠. 거기에 여러분들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네들은요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 자산의 투자 운영을 얘한테 위탁을 줘야 돼요. 자산관리 회사에게. 이 자산관리 회사의 자본금이 70억 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운용 전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이라고 돼 있죠. 확보가 아니라 이게 상근으로 두도록 돼 있어요. 예전에는 확보였는데 상근으로 두는 거. 확보하는 거하고 상근으로 두는 거하고는 틀리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미음에 가면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의 등록이라고 돼 있죠. 예, 그 얘기는 여기는 이 부동산 투자 회사가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 운영할 때는 이 투자 자문회사의 자문 및 평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본금이 얼마 이상 10억 원 이상이 된다 이런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비읍에 가면은 요게 있죠. 무슨 제한? 처분 제한. 예, 처분 제한에서 국내 부동산은 1년이고요. 국외 부동산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자율로 정하라는 얘기고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것도 364페이지 가면 거기 상단 박스에 남아있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가면 시옷에 자산구성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은 부동산 투자에서는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이 되고요. 총 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에 된다 이런 조항이 있죠. 그렇죠?
그죠? 예, 그것도 얘는 적용받지 않아요. 얘는. 그래서 요거 네 가지가 이한테 적용되는 특례 사항이에요. 특례. 이한테만. 그래서 이제 그거 기억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 가시면은 지옷에 배당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거는 지금 참고하시면 되는 게 거기 보시면은 원래는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되는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예외적인 조항이 있죠. 근데 지금 2019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조항은 이미 소멸된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다시 100분의 90인 상태예요. 그런데 3월달 정도 되면 개정이 또 돼요. 그래서 틀림없이 2019년으로 연장이 또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애들은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치옷에 가게 되면 차임 및 모를 발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사채 발행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 예. 그거 예,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366쪽에 가시면요. 거기 합병 밑에 가면 동그라미 6번에 투자 보고서 공시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분기마다 해당 부동산 투자 회사에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투자 보고서 공시가 요게 이제 작년 8월 달 시행으로 해 가지고 예, 요게 그때 개정 수정을 본 건데 아직 시험상에서 인용은 되진 않았고요. 예, 체킹 정도만 해 두시면 되죠. 옆 페이지 가시면은 367페이지 상단에 예제 하나 나와 있죠.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요. 2번 지문에 가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놨잖아요. 네. 맞추라고 주겠죠. 그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이렇게 정리정돈 해두시면 될 거예요. 네. 시험에서 꾸준히 나와요.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해서 정리 잘 해두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가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있죠. 예, 걔도 별표를 하나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프로젝트 금융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게 낫겠죠. 금융이 자금융통이죠. 그죠?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기초로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젝트 기초에서. 자, 거기 보시면은요 그 의의가 나와 있는데 그거 먼저 체킹하시는 거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요 당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자금 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의 가치에 두지 않고요.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에 두는 금융기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담보대출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요. 미래 현금 흐름이 있죠. 이거를 기초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그러면 이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예, 정리를 해드린다 그러면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사업 시행자는 자신이 소유한 기업과는 법적으로 독립된 기업을 설립해서 해당 프로젝트를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모기업의 현금 흐름과 분리해서 프로젝트의 도산이 사업주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금융기법이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A라는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이번에
대전에서 광주간 연결이 되는 고속철 건설 사업권을 따냈어요. 얘네가 가령에 들어서. 그러면 대전 광주간에 이 고속철이 건설이 됨으로써 대전 광주간의 이동거리가 짧아지고 상대적으로 이용객 수도 많아질 수 있는 수익성이 좀 괜찮은 사업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한 1조 한 5천억 정도 들어가요. 이거 설치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기업에서 이거를 추진을 할 때 이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이 있죠. 주주들은 반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성공하면은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차입을 1조 5천억씩 차입을 한다는 얘기는 재무구조가 악화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오히려 기업 가치가 떨어질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A라는 기업에서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뭐를 만드는 거예요. 예,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하고요. 이 회사에다가 이 사업권을 양도를 하는 거예요. 양도를 하는 대가로 얘네는 얘한테 뭐를 줘야겠어요. 지분을 주거나 아니면 뭐 현금을 주거나 주기로 써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여기서 1조 5천억이라는 사업비를 충당을 할 때 이게 A 기업의 명칭으로 조달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회사의 명칭으로 조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1조 5천억에 대한 이 부채라는 거는 프로젝트 회사의 대차 대접 회사에서만 부채로 나타나지 A 기업에는 아무런 표시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부의 금융 효과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거기 368쪽에 가게 되면 양가로 이번에 특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가면은 부의 금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업이 잘만 되면 관계가 없는데 잘 안 됐을 때, 그죠? 그러면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있죠. 이 투자자들은 요 프로젝트 회사 자체 자산으로 청산을 할 수가 있지 일로는 청구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예, 네,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소금융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소금융. 근데 제한적 소금융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국책 사업인데 이거를 정부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우니까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 유치하면은 또 양해각서 쓴다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하루 이용객 수가 한 50만 명은 돼야 되는데 최소한 80% 수준인 40만 명이 이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실은 정부가 메꿔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정부가 제한적으로 무슨 보증을 쓰는 거예요. 지급 보증을 쓰는 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소구금융 혹은 제한적 소구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요 상당히 복잡하다는 얘기죠. 이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게 이해관계자도 다양하고요. 대신에 은행들이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죠. A 기업이 만약에 자기 거래하고 있는 시중은행한테 야, 내 이 사업 추진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금이 한 1조 5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한 천억이라도 좀 융자 받았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 A은행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경기도 안 좋고 재무 상태도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융자를 해줬다가 잘못하면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의 프로젝트 회사를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융자는 못 해주더라도 자기가 여기에 뭐로 지분 투자자로 참여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서 자기가 투자 들어갈 때는 높은 뭐를 수수료나 이자 이거를 기대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관계가 구성이 되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69쪽에 가시면요. 맨 상단에 철저한 자금 관리라고 돼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그러면은 이 투자자에게 줘야 될 수익 있죠. 수익이라는 것은 얘가 선취가 돼가지고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료 있죠. 이거 회수해갖고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용료가 얘네를 거쳐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면 얘가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얘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흘러 들어가지 않고 별도의 위탁 결제 계정이 있죠. 에스크로 계정이라고 그래요. 별도의 위탁 결제 위탁 계정 또는 위탁 결제 계정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만들어서 여기를 통해서만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거기 그 369쪽에 가면 니은혜
맨 위에 동그라미 6번에 철저한 자금 관리라고 돼 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현금 수입이 유일한 담보 대상이므로 철저한 자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니은에 가게 되면 따라서 대출 금융기관은 현금 흐름의 사용이나 건설 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결제 수탁 계정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 그러죠. 예, 여기를 통해서 자금을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도 시험에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하단에 예제 나와 있죠. 예제 보시면은 지문 3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서 직접 관리한다 보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게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상은 이 과정이 되게 어떻게 돼요? 복잡한 거예요, 이거. 예. 별도의 계정을 만든 에스크로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동에 있는 이 국가 있죠. 미국이 있을 때 중동 국가 중에서 뭐 이란이나 이런 애들은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이란에 있는 이 테러리스트 애들이 미국의 여객기 있죠. 이걸 하이제킹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주로 미국인들이 탑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얘한테 뭐를 요구하냐면 몸값을 요구해요. 야, 5천만 불 안 주면 얘네 다 없앨 거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네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5천 줄게. 풀어줘. 야, 돈 줘. 풀어줄게. 이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못 믿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지부진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나라 아시죠? 지금은 이 신용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옛날에 영국이란 나라가 2차 대전이 끝날 즈음에 아랍 국가들을 독립시키는데 얘네가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랍 국가들이 영국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얘가 중재자로 나선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나라에 런던 은행이 있어. 너 돈을 일로 보내. 그러면 내가 입금된 거 확인하면 너한테 연락해 줄게. 그럼 너는 얘 풀어줘. 그럼 내가 너한테 돈을 줄게. 이게 에스크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관계없는 결제 계정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공동명의는 만들, 그렇죠, 그렇죠. 예, 만들어가지고 들어오는 돈은 다 일로 들어가게끔. 그러면 이제 자금의 흐름이 투명해지잖아요. 그죠? 자, 뭐 그런 논리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 뒤에 나와 있는 뭐 신디케이션에 대한 거는요. 이게 나중에 그 리츠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하시기로 하고요. 옆에 가면은 주택금융공사라고 돼 있어요. 그죠? 주택금융공사.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여기 하고 금융 마무리하고 예, 뒤로 넘어가시죠.